기준님. 네. 참 그렇게 꿈이 야무지신 분이. 네. 응?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자분이지만 배포가 상당히 크셨던 분인데 아무것도 안 돼? 네, 안 돼요. 어찌 아무것도 안 돼? 응? 아, 결혼하고 나서 안 돼. 결혼하고 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기준님은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. 근데 기회를 다 놓치셨다 하셔. 이제 아직 50도 안 사셨잖아. 어? 네. 기회 또 오시니까 너무 네. 걱정하지 마셔.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기준님은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포가 너무 커. 네. 조금만 줄이셔. 응? 딴 사람들이 보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. 네. 여장부.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? 네. 응. 여장부셔. 손도 크고 내 꿈도 네. 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크고 응? 네.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면 왕창 도와주고 아, 아픔도 아, 왕창 받고 빌려주는 것도 못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네. 내가 도와준 뭐에 도와준 것만큼 나한테 뭐가 오고 응? 내가 그거를 약속한 날짜에만 들어와도 참 고마운 일인데 네. 예? 줄 때는 서서 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빌어서 받아야 돼. 네. 예? 그러고 맨날 뒤통수나 맞고 네. 예? 도와주고 나면 뒤에 가면 다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있고 응? 기준님이 그러셔. 아. 그러고 아저씨보다도 네. 기준님이 손이 커서 뭐를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줘도 어? 네. 딴 사람 같은 겁이 나서 못할 거를 기준님은 하신단 말이야. 그러니까 더 힘드시지. 예? 그래놓고 뭐가 안 되기는. 예? 기준님은 올해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 4년을 좀 잘 좀 버티셔야 돼. 그래야 새로운 기운이 좀 돌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. 그리고 기준님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. 내장사를 하셔야 될 뿐이야. 네. 그 4년 후에 내장사를 네. 할 수 있는 그 마련이 되니까 터전이 마련이 되고 그쪽에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는 살 수 있는 분이라 하시니까 네. 지금 당장 좀 힘드셔도 좀 그렇게 힘을 내서 좀 살아보셔. 응? 4년이라는 시간 길어 보이지만 금방 가요. 3년 앞으로 3년 아셨죠? 네. 그 기간만 잘 넘기시면 괜찮으셔. 근데 네. 집에 말썽꾸러기가 하나 있어? 있어요. 큰 아들은 그때 놀려고 작은 아들은 집돌이. 집에서 그 말썽을 피는 애가 하나 있나봐. 그런가? 예. 소가리를 좀 많이 하신다 하시는데 예? 그 큰아이는 밖으로만 돈다고? 큰아이가 몇 살이에요? 큰아이는 이제 고3. 그럼 19인가? 네. 고3짜리가 밖으로 돌면 말썽 아니야? 공부를 해야지? 그 아이는 공부 쪽으로는 내비두셔도 돼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냐 하면 그 부모 속은 네. 썩인다 지금 현재는 썩인다 치지만 응? 그 아이가 나중에 효자야. 작으니까 밖으로 돌든 뭐를 하든 괜찮아. 아이들을 참 잘라놔서 말씀드리는 거야. 지금 당장은 내가 내 맘대로 안 되고 그 아이가 이렇게 커주고 좀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아이하고 자꾸 어긋나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가 누구보다도 내 엄마 아빠한테 잘할 아이들이니까
잘라놨다고 칭찬 드리려고 전화 말씀드린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예. 아이들 보고라도 열심히 사시면 돼요. 앞으로 좀 3년만 좀 고생하셔. 응? 그러면 네터전에서 자기란다 소리가 나오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고생 좀 하셔. 아셨죠? 네. 뭐 궁금한 거 있으셔? 몸이 처음엔 아픈 거? 몸 아픈 거야. 지금 몸 아플 나이 됐어. 네? 아, 들어와요. 그건 들어오니까. 아,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. 아. 뭐, 아예 못 받는다 소리는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. 막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, 네. 거기에 막 치우쳐 있으면 기준님은 아무 일도 못 하셔. 그러니까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계시면 그건 들어오는 거니까 좀 기다리셔. 예예. 예.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으시지? 네. 네, 그래요. 그것만 좀 잘 좀 하시고 기준님 그 죄송하지만 좀 장 쪽 좀 조심하셔. 네. 응? 맞아요. 뭐가? 맞아요. 장이 너무 안 좋아요. 그쪽 좀 조심하셔. 그래야 그 집안 자체가 좀 그러셔. 좀 예민해. 네. 예, 그리고 그쪽이 좀 많이 병들이 많이 탈이 좀 많이 나셨어.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조심 좀 하셔. 아셨지? 네. 그리고 다른 데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. 계속 먹고 나면 물통이 돼.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만 좀 관리를 좀 하셔. 아셨죠? 네. 네. 그래요. 들어가세요. 네. 네. 김사연님.